사업자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매입세액 화면에서 세금 계산서 수치분 일반 매입에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화면이 보이시죠? 해당 화면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자 등록번호 발급분과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에 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홈택스, 조회 발급, 목록조회 또는 합계표 및 통계조회 항목 등을 통해 수치 내역을 확인하시면 더욱 정확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종이세금 계산서와 전송기한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 등 매입처별 명세 작성 항목에서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신고 대상 기간에 수치한 종이세금 계산서의 매수, 공급 가액, 세액을 입력하고 입력 내용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일련 번호와 함께 입력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공급자인 매출자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는 자는 종이세금 계산서와 같이 사업자 등록번호와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